캠퍼스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청년의 중요한 소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아름다움은 대학 구성원들의 그 교육과 학문 활동에 직접 영감을 주고 우리가 사람이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은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학교는 그 57년도에 인문관을 당시 김중업 선생님이 프랑스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35살 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부산대 본관이었죠. 부산대 본관이 그 당시에 그 6.25 동란이 53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웅장한 건물을 설계한 거예요. 그 당시 59년대에 건물이 섰을 때 그 유네스코에서 너무 낭비적이다 이런 평이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해서 우리 초대 총장이신 윤인구 총장께서는 건물이 이 정도는 돼야 큰 인물이 나온다 큰 인물에 대한 그 기대를 밝히셨어요. 우리가 그런 빌딩이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을 몇 개 더 가져야 됩니다. 건축가 성효상 선생님께서 학교에 방문했을 때 했던 말씀인데 그 정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문관이 금정산을 배경으로 하는 인문관의 그 스카이라인이 부산대학교 캠퍼스의 아름다움의 핵심적인 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름다운 숲속 캠퍼스를 내가 이제 선거 때 공약을 했는데 우리 학교는 수량이 많은 계곡이 있고 경사지고 큰 그 산의 흐름 속에 우리 대학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캠퍼스가 될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캠퍼스 중심부는 녹지화해서 차량과 사람이 분리되고 편안하게 걷고 싶은 캠퍼스. 그래서 대형 빌딩은 외곽으로 돌릴 건데 그 박물관 앞에 자연과학관은 나중에 그 첨단과학관을 짓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허물 빌딩이 바로 그 자연과학관입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을 거예요.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석조로 된 아름다운 박물관이 전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인문관과 그 물리관 사이에 그 공간이 있죠. 계곡과 그 공간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학교의 중심부가 될 겁니다. 생환대 앞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작은 숲이 생각납니까? 그 숲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 철골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주차장이 바쁘다 하더라도 계곡을 낀 아름다운 녹지를 허물면서 철골 주차장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정면 중단시켰고요. 그래서 그곳은 영구히 부산대학교 녹지로 보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전부 주차장으로 바꾸고 나면은 그다음 학교 중심부로 계속 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와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캠퍼스의 계획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녹지로 영구히 지키기로 마스터 플랜에 넣습니다. 면주언덕을 좀 버려져 있다시피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조금 손을 보아서 오솔길을 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리내 계곡 주변의 사유의 길, 그 다음에 운죽정, 제 아래 운죽정도 아주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곳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진리의 뜰, 이런 것들이 진리의 뜰도 그동안에 거의 이용 안 했습니다. 조금 손을 보아서 이렇게 화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소리가, 물이 흐려서 물소리가 들리게 하는 이런 공간을 바꿨는데 학교 중심부의 녹지를 더 지키고 또는 더 아름답게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학습하기 좋은 공간들을 많이 만든다는 것이 나의 구상입니다. 이제 최근에 밀양 캠퍼스 도서관을 새로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생회관도 카페를 많이 손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 새벽벌 도서관 1층을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아주 자리 다툼이 치열할 정도로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작년 1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이 틈새 학습 공간. 틈새 학습 공간은 뭐냐면은 그 이미 있는 건물에 라운지라든지 로비라든지 복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건물 신축병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사이에 죽어 있고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성이 높습니다. 지금 12곳 만든 좌석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도서관으로 신축해서 지으려면 돈이 10배나 더 들 겁니다, 아마. 근데 빌딩 내의 모든 공간을 다 공부하는 분위기로 확 바꾸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한 1년 사이에 서서히 좀 모양을 갖추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적정도. 운적정도 지금 이용자가 한 5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학생들 거의 다 공부하고 있더라고. 학생들 학습 공간이 좀 대폭 늘어나고, 숫자도 늘리고, 고급화하고, 그리고 다양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IT관이 확정되어 있어요. IT관의 설계도가 나왔는데, IT관 설계도가 멋지게 나왔습니다. 예, IT관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정문에서 왼쪽으로 제2 부속 공장이 있는 자리를 흐물고 그 자리에 IT관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운죽정 아래 운죽정 육공학관을 개축을 합니다. 저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저기는 정말 인문관처럼 정말 아름다움에 아주 비중을 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해관이 개축하면 그 자리에 인문사회 쪽 공간 부족 문제를 대거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양산 캠퍼스가 아주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학생들 심지어 강의실마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산 캠퍼스 다목적관을 이제 이번에 2순위로 신청해 놨는데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돼서 양산 캠퍼스 학생들의 불편을 한꺼번에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 양산 캠퍼스 다목적관도 아름답게 이렇게 지을 계획이에요. 이제 주차장이 문제인데 우리 장정 캠퍼스에 이제 교재가 좀 부족해요. 지금은 당장 약대와 첨단과학관 있는 자리 그 부분이 조금 붐비고 있어요. 주차장을 틈틈이 확보를 할 겁니다. 인대권 앞에 지금 1층으로 된 그 20면짜리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3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두 58면짜리 주차장을 만들 거고요. 무지금원 옆에 지금 사용하지 않은 관리동이 하나 있는데 그 허물고 주차장을 또 확보할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제6공학관, 그리고 IT관, 사회관, 이런 걸 전부 필로티형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필로티가 뭐냐면 인문관처럼 1층에 기둥이 있는, 1층을 기둥이 있는 2층부터 올라가는 건물을 깔끔하게 공중에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필로티 공간이 전부 주차장이 돼요. 그러면 주차사실을 많이 해소되겠죠? 그리고 사회관 뒤에 주차장이 근 200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장애인이나 뭐 임신부나 이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들은 이미 건물 옆에 다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은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쓰고 건강한 분들은 멀리 대고 걸어 다니는 것이 우리 학교 캠퍼스의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캠퍼스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대학 다녀봐도 우리 장년동 캠퍼스처럼 금정산의 그 천혜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럽게 건물들이 놓여 있는 이런 환경을 갖춘 대학이 그리 많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마스터 플랜을 딱 학교가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캠퍼스 중앙은 녹지화하고 걷고 싶은 캠퍼스를 만든다. 캠퍼스의 큰 빌딩들은 외곽으로 돌린다. 주차장을 학교 안 중앙에 만들지는 않는다. 외곽으로 돌려서 걸어다니게 한다. 그걸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면 한 10년, 20년 내에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